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11장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순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인간의 허망한 야망이 교차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간의 계획은 종종 실패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론 계획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달랴라는 여왕의 정책인 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달랴는 유다 왕족을 차지하기 위해 왕족을 멸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야망에 맞서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합니다. 아달랴는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왕자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요아스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는 여호사벳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여호사벳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그가 아달랴의 잔인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여호야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중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호야다는 신실한 사람들을 모아 아달랴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행동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9절부터는 요아스의 대관식입니다. 이 대관식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여호야다의 지혜롭고 또 신중한 계획을 따라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대관식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여주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달랴의 음모를 무너뜨리셨고 또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달랴의 악한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인 야욕을 뛰어넘습니다. 아달랴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깊이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집과 그의 왕궁이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달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장을 내민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의 대관식에서 주어진 왕관과 또 율법책은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고 또 요아스에게 주어진 이 책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의롭고 또 지혜롭게 다스려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모든 왕과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고 또 그 법을 통해 통치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또 율법책을 들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가 그의 통치에 반영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사벳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유업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숨겨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요아사벳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도 유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에 큰 영감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달랴의 음모가 강력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어떤 계획과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도 결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 성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잘못된 욕망이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야망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며 그 약속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잘못된 욕망과 또 야망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야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것을 따를 때에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